오늘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또 서풍을 따라 유입되는 따뜻한 공기로 인해 낮 기온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14에서 20도로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한편 아침 기온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5도 내외가 되겠지만 중부 내륙과 전북 동부에서는 0도 내외로 떨어진 곳이 있는데요. 환절기 건강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세한 오늘 날씨 살펴보시죠. 오늘은 일본 동쪽 해상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전국이 구름 많은 가운데 낮 동안 서풍이 유입되면서 기온이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지속적으로 부는 서풍이 태백산맥을 넘어가 고온건조해지면서 강원 영동과 경상권은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습니다. 특히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 오늘까지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작은 불씨가 큰 불로 이어질 수 있으니 산불과 각종 화재 예방에 철저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해상에는 구름이 많은 가운데 물결은 0.5에서 2.5m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다만 동해 중부 먼바다에서는 최고 3m까지 다소 높게 일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중부지방은 새벽부터 오전 사이 가끔 구름 많겠고요. 모레는 전국이 맑다 낮에 서쪽 지역부터 구름이 많아지겠고 주말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이상으로 크겠으니 건강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웨더뉴스 오늘의 날씨였습니다.